안녕하십니까. 훌륭합도 화력 비교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도시가스와 석유 바나의 대결을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상상들 가시겠지만 바나도 세지만 도시가스도 좀 만만치 않죠. 거기다 오늘은 게스트로 전기보트, 그거 겁나게 빠르죠. 전기보트 요놈까지 천조 출연해서 오늘 삼각 대결을 한번 펼쳐 보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바나는 엄선에서 가지고 나온 게 국산 대표 주자, 땡김은 도치. 국산 대표 주자 캡틴 202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캡틴 202가 전기 버트와 도시가스 이놈들 다 때리잡고 석유 번호에 그 시기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 캡틴 202는 뭐 암비 747과 더불어 국민 불주절 대표 바나죠. 요거는 기름량도 거의 중형급에서는 좀 상급이고 아주 실사용에는 최고. 예열기를 갖고 와갖고 예열을 했어야 되는데 예열기를 깜빡 풀린 난도가 좀 깜빡깜빡하죠. 풀려가지고 후끈하게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요. 요 예열이 끝나면 500cc 담아놨고, 저쪽에 전기보트에도 역시 똑같이 500cc의 물을 담아놨습니다. 끈하게 이 석유 바나가 한번 맛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이거 또 깨부락지가 되면 이거 황금 바나 접어야 되겠죠. 이거 아, 좀 제가 하면서도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이게 야, 워밍업 끝났고 야, 부드럽게 점화가 됐고요. 파란 캡틴 202의 불꽃이죠. 청소침 한번 작동해주고, 이렇게 해서 캡틴 202 펌핑 부드럽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도시가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옮겨서 자, 도시가스 쪽으로 왔고요. 아, 도시가스에서도 요놈이 화구가 제일 크고 가장 세니까 요놈을 걸고 가장 센 놈으로. 야, 요, 이게 이제 물이고. 자, 시계를, 타이밍을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자, 시계. 타이머. 스톱워치. 스톱워치 요 2분 내외로 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면 석유번호 펌핑을 올려놓고
도시가스를 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빼고요. 어느 번호 했고. 자, 도시가스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문좀 열어요. 자, 손이 두 개라 타이머를 누르고 전기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누르고 한번 열어서 상황 파악을 한번 보고. 오, 시간이 금방 갑니다. 벌써 30초 지나가고 도시가스 화력도 아 만만치 않죠. 도시가스 한번 봐주시고 캡틴 20이 바나의 대표 캡틴 20이 나가고 있고 자, 이 전기 버튼도 힘내라 짜샤. 야, 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50초. 야, 전기가 냄새가 나는가? 아, 전기가 끓고 있어요. 아, 전기가 빠릅니다. 아, 1분 지났어요. 아유, 한번 위에서 이렇게 한번. 아주 기포가 나고 있고요. 요거 한번. 아, 얘는. 아, 얘도 기포 나고 있습니다. 거기 빠나. 아, 한 끗발 정도 앞서가는 캡틴 20이 1분 3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고. 아, 요, 얘도 뚜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도 지금 거짓 끓고 있고, 거기 빠나 1분 45초. 1분 45초에 소급 바나가 펄펄 끓고, 어, 얘는 물 끓는 게 중도에 멈춰서, 아, 측정하기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도시가스가 좀 달리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늦죠, 도시가스가. 아, 지금 2분 30초 지나가고 있는데, 아, 얘는 몇 도를 끓이는 건지는 몰라도 좀 중간에 멈췄어요. 얘는. 아, 도시가스가 지금 2분 거의 석유바나에 비해서 반도 못 따라가는. 아, 이건 뭐 30대 빵을 운운해도 가능할 정도죠. 이거, 아, 도시가스. 야, 이거, 우리가 그러고 보면 화력이 겁나게 약한 거에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 아, 이거 뭐 더 시간 끌어서 이거 물 끓이는 걸 본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뭐 언제 끓을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는 여기서 도시가스는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알 수가 없겠고. 자, 오늘 캡틴 202와 함께 멋진 화력 준비했습니다. 석유 바나 화이팅!